안녕하세요. 산부인과 김현숙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그 위대한 기업의 선택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은 앞에서 보시다시피 짐 콜린스와 모튼 한센의 공저로 만든 책이고, 2012년 10월에 1세가 발행되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2월 10일에 13세가 발행된 아주 유명한 책이 되겠습니다. 이 책을 제목을 보시면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위대한 기업은 어떤 선택을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선택을 해서 기업이 위대하게 되었는가라고 바꿔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반적인 기업이 어떠한 좋은 초이스를 해서 그레이트하게 되었다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이게 읽는 방법이 원서를 찾아보니까 10 years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10x라고 읽겠습니다. 10x 기업과 비교 기업을 2002년까지 비교 분석한 책이 되겠고, 이 책을 처음 골랐을 때 이제 이게 제일 먼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희재라는 연예인이 있잖아요. 과거의 인생 극장에서 이제 선택 A를 하느냐 B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이제 완전히 180도 바뀌는 그런 인생 극장이라는 그런 드라마 비슷한 게 있었는데, 어떤 기업도 이제 선택을 A를 하느냐, B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업이 그레이트해질 수도 있고, 이제 망할 수도 있는, 그렇게까지 심하게 비교되진 않지만 그럴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 되겠습니다. 저자 짐 콜린스는 58년생이어서 현재 65세가 되겠고, 스탠퍼드를 나왔고, 콜로라도 주에서 현재 경영연구소를 경영연구소 운영 중인데, 실천을 되게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실천적 경영 원리를 개발 중에 있고요. 다른 책들 저희도 한번 했었잖아요, 그렇죠? 위대한 기업은 다 어디로 갔을까, 이책 한번 했었는데,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그 다음에 플라이힐은 이제 성장을 만드는 선순환의 수혜바퀴라는 뜻인데, 플라이힐을 돌려라. 위대한 기업은 다 어디로 갔을까? 좋은 조직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목표를 성공으로 이끄는, 성공하는 리더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래서 대부분 책에 그레이트, 위대한, 위대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레이트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들어간 책을 썼습니다. 목차를 보시면 목차는 이렇게 7개로 되어 있고요. 쭉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은 불확실한 환경에서 번창한 기업들이 되겠고, 텐시어 기업 7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텐시어 기업이란 것은 동족 업계 주가 지수를 최소 10배 앞지른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7개의 기업과 그거에 비교된 기업 7개를 제시하고 있고요. 이것은 이제 2002년까지의 연구이기 때문에 현재 비교 기업이 텐시어 기업이 된 기업들도 있기 때문에 이건 2002년까지의 연구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표적인 이제 7개의 기업이 의약품은 암젠, 지금 굉장히 유명한 기업이잖아요. 애플을 만들어서 성공한 기업이고, 현재 이제 프롤리아라는 골다공증 주사로 되게 유명한 회사고, 제넨테크는 이제 아바스틴을 만든 회사인데, 그 당시에는 비교 기업이었지만 현재는 되게 좋은 기업입니다. 메디칼로 이제 바이오맥, 비교 기업은 컷시너, 그다음에 반도체 인텔과 AMD, 컴퓨터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이렇게 보시면 애플이 그 당시에는 비교 기업이었지만 2023년 현재 당시에는 되게 좋은 기업이고요. 보험회사는 프로그레시브와 세이프코, 그다음에 항공은 사우스웨스트 항공하고 퍼시픽 사우스웨스트 항공, 그다음에 수술 장비 스트라이커, 외과랑 산부인과에서 많이 사용하는 스트라이커 회사 잘 아실 텐데, 와 미국 외과 주식회사, 이렇게 7개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통해서 밝혀진 그 텐시어 리더들의 놀라운 사실을 보시면, 일단 이 리더들은 아무래도 위험을 감수하고 과감하게 행동하고 예지력이 있는 리더가 성공한다고 생각해도 이건 미신이고, 실제적으로 밝혀진 사실은 많은 위험을 무릅쓰려고 하지 않고 더 절제하고 경험에 의존한 사람이었고, 혁신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적으로는 혁신적이란 근거는 없고 절제력을 발휘했고, 빠르게 하지 않으면 실패한다. 되게 빠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결정도 행동도 빠르게 하는 것은 파멸을 자초하는 게 되니까 빠르지 않다는 거고, 주위 환경이 크게 변하면 조직 내부에도 큰 변화가 필요하다. 이 텐시어 기업들은 조직 내부의 변화가 적었고, 성공한 기업은 운이 매우 좋았다. 성공한 기업과 비교 기업 둘다 운이 좋았지만 성공한 기업이 운을 잘 활용했다고 합니다. 로얄 아문센이라는 1911년 12월 14일 난극점에 도달한 로얄 아문센이 책에 여러 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유명한 명언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승리는 준비된 자에게 찾아오며 우리는 이것을 행운이라 부르고, 패배는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찾아오며 사람들은 이것을 불행이라 부른다. 이게 굉장히 유명한 명언이죠. 네. 그래서 텐시어 리더스의 처음에 아문센과 로버트 스콧을 비교하고 있는데, 둘다 이제 1911년에 난극 탐험대 리더였습니다. 하지만 이 로얄 아문센은 난극 탐험에 성공을 했고, 로버트 스콧은 전멸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차이점을 비교해보면, 나이는 스콧이 좀더 많았거든요. 아문센은 39세고 스콧은 43세. 이제 아문센은 많은 경험을 쌓기 위해서 노르웨이에서 스페인까지 자전거로 항해해본 적도 있는데, 스콧은 전혀 그런 경험이 없었고, 그 남극에서 이제 운송수단으로 썰매 개를 선택하기 위해서 에스키모인과 살아보기도 하고 날고기를 직접 먹어보기도 했는데, 스콧은 전혀 준비를 하지 않고 결국은 운송수단을 조랑말을 선택했기 때문에 조랑말도 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도계를 4개를 준비했는데 스콧은 1개를 준비해서 고장나면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이동도 이제 대원들의 체력이 고갈되지 않도록 날씨가 아무리 좋아도 20마일만 이동하는 자제력을 발휘했는데, 스콧은 날씨가 좋으면 체력이 바닥날 때까지 50마일까지 가고, 날씨가 나쁘면 텐트 안에서 불운에 대한 불평을 했다고 합니다. 아문센은 항상 예상치 못한 일에 대비를 했고, 스콧은 날씨가 안 좋으면 왜 이렇게 나는 불행하지? 이렇게 탓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텐시어 리더들의 특징은 상황이 다른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행동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더 창조적인 사람들도 아니고, 더 비전을 쫓는 사람도 아니고, 더 권위적이지도 않고, 더큰 야망을 품은 사람도 아니고, 더 운이 좋았던 사람도 아니고, 더 모험적인 사람도 아니고, 더 영웅적인 사람도 아니고, 더 크고 대담한 행보를 보인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텐시어 리더십을 이제 세 가지로 광적인 규율과 실증적 창의성, 생산적 피해망상으로 이제 나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적인 규율은 굉장히 절제력이 뛰어나다는 거죠. 본인에 대한 자기 절제력이 뛰어나서 일관된 행동을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제 실증적 창의성은 자료 조사를 통해서 증거, 실증적인 증거가 나왔을 때만 거기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이고, 생산적 피해 망상은 항상 위협이 닥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극도의 경계심을 가지고 항상 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피곤할 것 같긴 합니다. 텐시어 리더들은 극도의 경계심을 가지고 항상 대비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세 가지를 이제 단계 5의 야망이라고 하고, P의 네프로 표시를 하고 있고, P는 파라노이드, N은 뉴로틱, F는 프리. 이렇게 해서 텐시어 리더들은 P의 네프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20마일 행진에 대해서, 앞에서 로얄 아문센이 이제 날씨가 아무리 좋아도 20마일만 행진을 하고 더 이상 갈수 있어도 가지 않았다. 그게 이제 20마일 행진인데, 이게 스트라이커라고 앞에서 이제 유명한 의료기기 회사잖아요. 이 회사의 CEO였던 존 브라운이 이 20마일 행진을 본인 회사에 적용을 했는데, 정확한 20마일 행진의 뜻은 외부 상황에 관계없이 매일 20마일만 걷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칠 수 있기 때문에 여건이 좋다고 해서 40마일을 걸으면 안 되고, 매일 일정한 수익을 내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상한선 이상의 수익을 내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스트라이크 회사의 CEO인 존 브라운이 적용을 했고, 그러면 이제 20마일을 수익을 못낸 사람들은 이 스노클 어워드라고 해서 스노클링을 주고, 이제 당신은 익사 직전이다. 그러니까 이걸 걸어놓고 항상 이걸 보면서 난 익사 직전이니까 좀더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고 이런 상을 줬다고 합니다. 조금 이건 심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 회사는
목표를 하한선과 상한선을 정해서 거기에 맞게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이 20마일 행진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닌 것이 어려운 시기에는 또 꾸준히 높은 성과를 내야 하는 부담감이 있고요. 경기가 좋을 때는 더할 수도 있는데 더 하지 않는 자제해야 되는 불편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20마일 행진을 꼭그 기업에 적용하라는 것이 아니고 꾸준하고 성실하게 수행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 그럼 왜 이런 20마일 행진이 승리하는가? 역경 속에서도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는 자신감을 심어주고 극도의 혼란에 부딪혔을 때 재앙이 일어날 가능성을 줄여주고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서 자기 통제력을 발휘하게 해주기 때문에 20마일 행진을 사업에 많이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좋은 20마일 행진을 만드는 것은 이 사람 이제 제넨테크의 레빈슨이라는 CEO였는데 이 사람 제넨테크가 이 CEO가 회사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되게 비교 기업에 들어갔다가 이 레빈슨이 제넨테크에 들어와서 회사를 많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좋은 기업이 되었고요. 그래서 레빈슨은 해마다 점진적으로 전진하는 엄격하고 기업에 맞는 규율을 스스로 도입해서 이 책이 만들어지던 연구하던 2002년까지는 비교 기업이었지만 2008년에는 결국 살아남은 좋은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도 우리 병원에 맞는 규율을 스스로 만들어서 꾸준히 지속해서 달성하면 좋은 병원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총 먼저 쏘고 대포 쏘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퍼시픽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있는데 이 항공은 지금은 없어졌는데요. 어떤 항공을 유명하냐면 이렇게 비행기에다가 이렇게 눈하고 입하고 뭐 웃는 얼굴 이런 거를 되게 많이 만들었고 좌석도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웃는 표정의 비행기를 통해 행복을 전파하는 항공업계의 성공 스토리를 가진 항공사였는데 결국은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모든 것을 전수하고 본인 회사는 이제 합병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텐시어 기업이 덜 혁신적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혁신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유행에서 한 발짝 늦고 시장 선도자, 그러니까 그 혁신적인 회사 중에서는 9%만이 최종 승리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혁신이 성공의 핵심인가요? 라고 물었을 때 내가 들어본 말 중에 가장 바보 같은 말이군요. 이렇게 얘기해서 그 텐시어 기업들은 더 혁신적이진 않다고 합니다. 다음에 창의성과 규율에 대해서는 이제 인텔 딜리버스를 예를 들고 있는데, 인텔은 이제 기대한 가격에 매우 신뢰성 있고 꾸준하게 공급하는 완전하고 철저하고 압도적인 규율 능력으로 성공한 회사가 되겠고요. 우리나라에도 딜리버스가 있거든요. 딜리래빗이라는 게 있어서 그 6시간 내 당일 배송, 당일 반품 하는 이런 딜리래빗이라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총알하고 대포알이 나오는데 암제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포라는 주사로 그 대박이 나서 성공한 회사인데 처음에 이제 이포를 만들기 전에 DNA 재조합 기술을 거의 모든 것에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 적용하는 걸 여기서는 총속이라고 총알로 표시를 하고요. 총알은 이제 비용이 적게 들고 위험도가 그래서 이제 했는데 다행히 입포가 딱 적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입포가 가장 전망이 좋아 보여서 여기에 더 많은 총알을 배분하고 다른 총속이는 모두 종료시켰죠. 그래서 실증적인 토대의 자신감을 얻은 후에 이 입포의 자원을 집중. 그걸 이제 크게 쓰는 거니까 대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중이 되어서 큰 성공을 했고 큰 성공을 이룬 후에는 20마일 행진. 너무 과도하게 가지 않게 절제하고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한 20마일 행진을 지속해서 암제는 성공한 회사가 되었습니다. 다음 이제 무보정 대포 쏘기의 위험한 유혹이 되는데 이제 총을 쏜 다음에 총알이 뭔가를 맞추는데 성공한 총알을 커다란 대포알로 바꿀 만한 가치가 있을 때만 그쪽에 대포알을 발사해야 되는데 보정되지 않은 대포 쏘기를 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회사가 망하게 되겠죠. 그래서 재앙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최종적인 성공의 증거를 보이지 않는 총 쏘기는 종료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측하는 재능보다는 증명하는 태도. 그러니까 예측이 빗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텐시어 리더라고 해서 특별히 미래를 잘 예측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증거, 실증적인 확인과 증거를 통해서 충분히 증명된 것에만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애플은 이제 이 2002년까지는 비교 기업이었지만 결국은 스티븐 잡스가 돌아오면서 재탄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티븐 잡스가 1985년 회사에서 쫓겨난 후에 97년에 이제 복귀했을 때 애플이 다시 위대한 기업이 되리라고 기대한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잡스가 이제 규율을 강화시키고 실증적 확인을 통한 창의성으로 회사를 살렸습니다. 다음에 이제 5번 데스라인에서 이끌기를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스라인이라는 것이 죽음의 선이죠. 그래서 기업이 완전히 망하거나 너무 심한 타격을 입어서 위대한 기업이 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더 이상 할수 없는 경우를 데스라인이라고 합니다. 원장님 사 얼굴을 세개 가져왔는데요. 이제 데스라인에서 이끌려면 일단은 생산적 피해망상 1, 2, 3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예상치 못한 사건과 불운이 발생하기 전에 이에 대비해서 여유 자금과 충격 흡수 방안을 준비해야 되고, 두 번째는 리스크의 성격을 규정하고 시간에 따라 리스크를 관리하고 매우 신속하게, 이때는 매우 빠르게 리스크를 감소시켜야 되고, 세 번째는 이제 극도의 긴장을 항상 유지하면서 줌아웃도 줌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 원장님이 지금 이렇게 극도의 긴장 유지하고 계신 것 같은데, 과거의 얼굴, 그 다음 중간 얼굴, 지금 얼굴 이렇게 많이 변하고 있는 상태시라서 되게 극도의 긴장을 유지하셔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닐까 하고 약간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성공적인 결과와 연관된 행동과 그렇지 못한 행동들을 이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공적인 결과와 연관된 행동은 끊임없이 우려하고 위협을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행동인데, 성공적이지 못한 행동은 위협을 감지가 매우 느린 겁니다. 두 번째, 사건의 속도에 맞춰서 의사결정 속도를 조절. 그러니까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항상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느리게 갈수 있으면 늦게 가고 빠르게 가야 할 때는 빨리 가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너무 빠른 자가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공적이지 못한 행동들은 충동적으로 의사에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느리거나 너무 빠르게 결정을 해서 이제 성공을 못하는 거죠. 그다음에 심사숙고하고 사실에 기반을 둔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데, 성공적이지 못한 행동은 규율과 엄격함이 결여되어 있고, 그다음에 일단 결정 되면 최고로 실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탁월함을 유지하고 집중도를 증가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행동은 탁월함과 집중도가 모두 결여되어 있는 행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인생의 모든 시간이 평등한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삶에는 좀더 중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걸 텐시어 리더들은 그 순간을 알아보고 기회를 잡고 인생을 걸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남극을 최초로 정복한 아문센은 원래는 남극을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원래 목표는 북극이었지만, 쿡하고 피어리가 북극을 정복한 것을 알고, 목표를 남극으로 돌린 후에 모든 에너지를 쏟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유명한 사람이 된 거죠. 그다음에 SMC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맥 레시피는 반복 가능하고 일관성 있는 선곡 공식을 만드는 지속적인 경영 실행 방식으로서, 그 S는 스페시픽이고 M은 메소돌로지컬, 그다음에 지속 C는 컨시스턴시. 그래서 이것은 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개인의 일상생활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개인은 이런 이제 SMC 포뮬라를 만들어서 본인의 일상 하루 계획을 이제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적인 규율을 만들어서 SMC 레시피를 고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텐시어 기업의 리더들은 효과가 입증된 레시피는 엄격히 지켜서 거대한 목표를 달성했고, 격변하는 환경에서 만약 자멸하고 싶다 그러면은 계속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계속 바꾸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SMC 레시피의 수정, 일관성과 변화를 보시면 인간이 만든 어떠한 집단도 일관성 없이는 최고의 성공에 이르지 못하니까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고 변화를 주어야 할 때는 매우 신중하게 변화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병원도 어떤 SMG 레시피가 있는지 과연 그리고 그 레시피에 변화가 필요하다면 어떤 변화를 주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운 수익률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말콤 델리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게 알래스카주 썬더 마운틴 절벽인데 여기에서 떨어졌어요. 근데 다리를 잃었는데 살아남은 산악인입니다. 이 사람은 대단한 것이 루프에 매달린 채로 이제 구조되기 전까지 44시간 후에 구조가 됐는데 그 대롱대롱 이 추운 데서 매달려서 44시간 동안 저체온증을 피하기 위해서 팔 운동 100회, 복근 운동 100회, 44시간 동안 계속 운동을 해서 얼어 죽지 않고 구조가 되어서 살아남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운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텐시어 기업들이 비교 기업들보다 더 운이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 텐시어 기업은 성공을 했고 비교 기업은 이제 망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운이 취하는 가장 중요한 형태는 후 누구냐인 거죠. 그래서 결론은 여기 이 책도 결론은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사람이 모든 것을 이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럭 운에서 사람 운이 사람은 여기 사람은 휴먼 럭이 뭐냐면 올바른 멘토, 동료, 리더, 친구가 가장 중요하다. 결국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 책에서도 엄청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 분석사를 보면 이제 운 수익률이 뭐냐면 운이 똑같이 있는데 그거에 이제 수익률이 높은 사람이 있는 거죠. 그걸 이제 ROL, Return of Luck이라고 하는데 빌 게이츠가 운 수익률이 되게 높은 사람이죠. 네. 왜냐하면 이제 빌 게이츠는 가능성이 충분한 중산층 환경에서 태어났고 1975년경에 프로그래밍을 배울 수 있는 행운을 누렸는데 이런 행운을 누린 사람이 빌 게이츠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수천 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환경과 행운을 더잘 활용한 것이 이제 빌 게이츠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이제 ROL이 굉장히 높은 것이 되게 높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즉 운 수익률이 매우 좋았다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운을 낭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패하죠. 그래서 운을 낭비하는 사람은 기회가 왔을 때 최대한 활용을 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거고 네. 운 수익률이 좋은 사람은 이제 위기 회복력, 레질리언스가 좋은 사람인데, 불운이 왔어도 이를 총매로 극복하고 재도전하는 그 텐시어 리더들의 특징을 갖고 있는 사람은 운 수익률도 좋고, 적응 유연성도 좋은 사람을 얘기하고, 그런 이제, 더 레질리언스라는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은 전략이 아니고요. 운은 이제 버티는 사람을 좋아하지만, 결국은 버텨야지, 그러니까 살아남아야 버틸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살아남아야 된다는 게또 여기서 강조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바이오메시라는 회사가 살아남을 때까지 이제 외부 투자 유치하는데 5년이 걸렸는데 5년간 소를 잡아먹고 찬물로 샤워하면서 버텼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살아남은 텐시어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기 연구의 결론은 결국은 운 좋은 사람이 위대한 사람을 따라갈 수 없다라는 내용이 되어서 운이 좋은 것도 중요하긴 한데, 운을 잘 활용하는 위대한 삶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테이크홈 메시지 하겠습니다. 승리는 준비된 자에게 찾아오며 우리는 이것을 행운이라 부릅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운 중에서 사람은, 올바른 멘토, 동료, 리더, 친구가 가장 중요합니다. 운은 버티는 사람을 좋아하지만, 살아남아야 버틸 수 있습니다. 우리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도 우리 병원에 맞는 기후를 스스로 만들어서 꾸준히 지속하고 준비하고 사람 운을 잘 활용하고 버티면 행운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윤숙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책은 아까 서두에도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조금 늦게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짐 콜린스라고 하는 분이 지금 이제 이 책인데요. 이 책인데 오늘 우리가 했던 책인데 그 전에 뭐 이런 책도 저희가 한번 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예전에 이사장님이 소개해 주셔가지고 그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짐 콜린스 책을 한 권을 읽었더니 저희가 이제 알라딘 같은 걸 들어가면 계속 알고리즘이 소개해 주잖아요. 짐 콜린스 책을. 그래서
이것 말고 뭐 8가지 뭐 습관 뭐 그런 것도 읽었고, 한 여기 소개된 책이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그다음에 성공하는 기업들의 8가지 습관, 그다음에 위대한 기업은 다 어디로 갔을까, 뭐 이렇게 쭉 시리즈로 나와 있는 책인데, 그중에서 이제 가장 최근에 나와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짐 콜린스 책들 여러 가지 중에 이번에 김윤수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이 위대한 기업의 선택이라는 책의 내용이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좋았던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나 제가 이제 다른 책들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거는 그게 조금 와닿지 않은 면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책은 굉장히 현실적인 내용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그 기업도 마찬가지고 병원도 마찬가지고 개인적인 우리 개인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만약에 퇴근하다가 무슨 일을 당하게 될지 알수 없는 거잖아요. 개인의 인생사도 그런데 이 기업이나 어떤 조직의 그런 운명, 뭐 미래 이런 것도 정말 한치 앞을 알 수가 없는 건데, 그런 거를 우리가 너무 걱정하고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할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 거는 어떻게 되든지, 중요한 거는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다시 우리가 그걸 회복하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게더 중요하다. 뭐 나는 저는 그렇게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 읽었던 짐 콜린스의 책들 중에서는 이번에 내용이 굉장히 저한테는 꼭 무슨 기업을 경영하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 개인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갈 때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하는 생각을 갖게 돼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여러분들이 들어와 계신데, 일단 제가 지적하지 않고 혹시 자발적으로 오늘 발표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뭐 이렇게 토의할 내용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료 교수님이나 김두상 교수님, 그리고 박형국 부원장님도 들어와 계시고, 원장님도 들어와 계신데, 혹시 오늘 내용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실 분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몇 장을 보게 됐는데, 운 얘기가 나와서 제가 또 되게 관심 많은 분야고, 결국은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아까 마무리됐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짧게 되게 이제 제가 어제도 원고를 좀 쓰면서 운칠기삼 얘기를 했었는데, 열심히 노력하는 건 기본이지만 평소에 그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내면적으로 이렇게 잘 닦아놔야 된다는 게큰 이론의 배경이 있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걸 어떻게 얘기했는지 제가 구체적으로 중간에 캐치를 못해서 잠깐만 써머리 좀 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됐는지 다시 한번 좀 부탁을 좀 드립니다. 원장님 사진 먼저 아까 준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이제 어쨌든 극도로 긴장을 하셔서 과거에는 이렇게 엄청 젊으셨고 머리도 까맸는데 이제 중간에 이렇게 되시다가 지금 이제 이거 가장 최근에 찍은 사진이신데요. 이렇게 되셔서 약간 마음이 아팠고요. 이거는 어쨌든 그런 내용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운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는 이제 여기서 이제 운 수익률을 되게 중요시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텐스어 기업하고 비교 기업이 다 운이 좋았는데, 이 텐스어 기업들이 더 운을 잘 활용을 했는데, 이 활용하는 주체는 결국 사람이라는 거죠. 누구 사람이 이 모든 운을 이끄는 거고, 이 사람 운에서 중요한 것은 멘토, 동료, 리더, 친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빌 게이츠도 이제 굉장히 운이 좋았는데, 이 운을 잘 활용했다. 그러니까 어떤 운이 왔을 때잘 잡았다는 거죠. 그래서 운이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운을 잘 잡아서 수익을 내야 된다는 거죠. 운 수익률, ROL이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운을 낭비한다는 거죠. 운이 왔을 때 이제 잡지를 못하고, 어떤 사람은 운이 왔을 때잘 잡고 수익률을 내고, 심지어 이제 불운이 왔을 때도 이것을 극복하고 재도전해서 위기를 운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유연성이 좋은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운이 이제 버텨야지 되지만, 결국은 운이 좋은 사람이 운 수익률을 높이고 불운을 운으로 만들려면 살아남아야 된다는 거에서 잘 버텨야 된다는 게
이 연구에서 요점이 되어 있고, 결론은 그래도 운보다는 노력하고 위대한 사람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결론으로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알아들었는데요. 원래 우리 늘 하는 말 중에 뭐 재주 좋은 사람보다 운 좋은 사람을, 그러니까 재주 좋은 사람이 운 좋은 사람을 못 따라간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하나 더 나아가서 운이 좋은 사람도 위대한 사람, 그러니까 그 운이 왔을 때 그걸 캐치해서 그거를 정말로 이루어낼 수 있는 사람을 따라가지 못한다. 저는 그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이해를 했는데 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조금씩 다르게 이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또 혹시 다른 분들 하실 말씀이나 의아하실 내용 있으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류혁 교수님. 김윤숙 교수님 너무 고생하셨고요. 제가 이제 생산적 피해망상이라는 게 굉장히 우리를 발전시키는 굉장한 좋은 사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저도 그렇지만 이제 많은 젊은 우리 선생님들이 그럼 내가 왜 그렇게 살아야 돼라고 질문할 것 같거든요. 아 나는 빌 게이츠가 될 것도 아니고 아문센처럼 남극에 갈 것도 아니고 나는 그냥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항상 그렇게 피해망상 속에서 어떤 일이 있나를 걱정하면서 살아야 되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우리 경험이 많으신 두 부원장님과 원장님은 뭐라고 그 친구한테 이런 질문 많이 받으실 것 같긴 하거든요. 우리 젊은 친구들이 워나밸도 얘기하고 뭐왜 의사는 6시, 5시 이후에 남아서 환자를 봐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좀 궁금했습니다. 뭐라고 답해 주실지. 이거는 제가 뭐 자기는 그냥 내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예전에 그뭐 대통령 후보가 물론 그분 안 되긴 했어요. 그 사람이 제가 지금까지 항상 그 말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 장작을 태웠을 때다 태워야지 중간에 저기 다 태우지 않고 남는 모습이 난 가장 싫다 하면서. 아주 그냥 전력 투하하는 모습을 나중에 후회를 안 남기고 싶다 그런 표현을 해서 늘 무슨 제가 이렇게 지칠 때마다 그런 표현을 항상 저한테 리마인드 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되게 영향이 있었는데 아 저는 개인적인 얘기 전 죽을 때 정말 후회하기 쉽지 않거든요. 아 이거 뭐지 해볼 걸걸걸걸 이런 부분이 남기고 안고 싶어서 늘 이제 그렇게 해왔던 부분인데, 근데 만약 누가 물어본다, 그참 거기까지 생각을 못해. 야, 이거 정말 똑같은 사악한 질문을 질문인데. 이제 했을 때요. 애들이, 아, 저도 인생에 후회하기 싫어서 지금 놀아야겠다. 아, 나 일을 지금 왜 계속해야 되냐. 지금 나 쉬어야겠다. 이런 대답을 하긴 하거든요. 저 대답 못하겠습니다. 저도. 어려운 얘기예요. 큰 질문이네요. 저도 만약에 그런 질문을 받으면 사실 할 말이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지금 원장님 말씀처럼 다그 개인적인 그 개인차니까 예전에 뭐 원장님도 잠깐 그런 말씀을 저한테 물어보신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때 원장님은 똑같은 대답을 했었는데. 어컴플리시먼트라고 그러잖아요. 뭔가를 이루는 거. 이제 그거하고 좀 다른 뉘앙스가 다른데요. 저는 물론 이제 그것도 맞는 얘기긴 하지만 저는 이제 어컴플리시먼트라고 하면 좀 너무 거창한 것처럼 느껴져서 그거보다는 그냥 되게 하는 거가 좋은 것 같거든요. 무슨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뭐든지 되게 하는 거가 보람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정생활도 그냥 행복한 가정을 꾸미는 것도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이제 행복한 가정을 꾸미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만약 과원이면 제가 속해 있는 그 외과가 서로 화합하고 사이좋게 잘 지내고 즐겁게 지내고 또 병원에서는 그 외부 주위 있는 환자들한테 이렇게 좋은 평판을 갖는 그런 과로 만들어 가는 거. 그다음에 이제 병원에서 어떤 보조적을 갖고 있으면 제가 이제 우리 뭐 기록 교수랑도 그런 일을 많이 했지만
어떤 과제나 사업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원해서 되게 하고 또 됐을 때 느끼는 어떤 희열, 물론 이제 안 됐을 때는 너무나 상처를 받지만 뭐 그런 것들이 되게 하는 거. 그다음에 병원에서 원장님이 어떤 이제 오다가 떨어졌을 때 그런 일들도 열심히 해서 그런 일을 이루어 보는 것들. 저는 이제 그냥 그런 것들이 다 그냥 저한테 좋고 행복감을 주고 만족감을 주는 거였기 때문에 그런 걸 하는 거에 대해서 큰 부담이 없는데, 근데 이제 기록 교수 말씀처럼 우리 젊은 교수들한테 아까 말한 아문젠처럼 되기 위해서 진짜 그렇게 해야 돼.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글쎄요, 뭐 그렇게 그게 크게 설득력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의 개인차가 너무 있고 그래서. 하지만 누가 저한테 만약 물어본다면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목표, 목적의식이 명확하기 때문에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이제 텐시어 리더십이 되기 위해서 이제 생생적 피해망상 있고 이제 그 다음을 넘어, 그러니까 자기 만족을 넘어서 명확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사회공헌, 말이 좀 거창하긴 한데 저는 명확한 목적의식을 갖고 사회공헌하고자 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고 있어서 근데 이제 그것을 저희 후배들한테 강요를 하거나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게 그거는 이제 본인이 그런 목적의식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저희는 사실 병원은 일반적인 그런 기업과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젊은 교수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목적의식을 확실히 갖고 있어야 된다. 저처럼 열심히 일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네.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뭐 크든 작든. 병원이라는 건 이제 아픈 환자들을 보고 하는 곳이라서 그냥 단순하게 나는 나의 워라밸을 위해서 나는 일찍 퇴근할 거야 이런 것은 사실은 허용되는 범위가 다른 기업과는 약간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고 뭐 저희가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많은 교수니까 이제 젊은 교수들한테 강요할 수는 없지만 그리고 젊은 교수들이 모두 다또 그런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또 저희 과도 젊은 교수가 있는데 명확한 목적의식을 갖고 열심히 일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거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원이니까. 아주 좋은 말씀이세요. 사실 그 워라밸 뭐 그렇게 얘기하고 하지만 아마 우리 지난번에 했던 책에 그런 워라밸 얘기가 나오긴 나왔을 텐데, 전부 다 편한 것만 추구하고 가면 세상이 돌아가는 게좀잘안 돌아가질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몇 퍼센트의 사람은, 그리고 몇몇은 꼭 자기만의 그 어떤 편안함이나 이런 것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사는 것도 보람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야 세상이 좀 발전해 나가고도 또 그리고 세상이 좀 좋아지지 않겠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렇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김윤숙 교수님은 아주 그제 역할을 잘 너무 잘 해주고 해주시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우리 김윤숙 교수님 같은 분이 우리 병원에 있는 게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근데 개인적인 얘기가 될 수밖에 없긴 한데, 우리가 좋은 능력을 가졌잖아요. 의업이라는 정말 좋은 능력이거든요. 남을 치료하고, 고통을 없애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교육도 할수 있는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좀 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한테 직장을 제공하는, 정말 우리 분큰 운을 부르는 먹거리 해결해주고, 가르치고, 고통이 가장 큰 대원이라고 돼요. 그런 이런 좋은 능력을 가졌는데 그 능력을 좀더저 자기 개인으로만 쓰기는 너무 아까운 것 같아. 항상 그거를 이 많은 사람한테 공유하고 베풀면은 그 많은 사람들이 더 훨씬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내가 있는데 그걸 왜 나만 했을까? 난 그건 사실은 좀 개인적으로는 좀 너무 아깝다고 생각해, 아깝다. 응? 그 능력을 좀더 베풀고 공유하고 할수 있는 범위가 되게 많은데, 그건 뭐 개인이 청할 수밖에 없겠지. 말씀한 대로 다 요새 뭐 인생관이 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건 참 아쉬워. 너무나 좋은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또 다들 개인적 능력이 뛰어난 분들이거든요. 시야만 좀 바꾸면은 그 능력을 자기 그게 이제 그런 능력을 발휘해서 세상을 좀더
좋게 만드는데 기쁨을 느껴야 되겠죠. 그거를, 아, 그건 참 어떻게 강요하기 어렵다. 난 그게 재밌어서 계속 하고 있을 뿐인데. 우리 정말 이런 능력 갖기 어렵거든요. 이 의학이란 의학의 능력이 누구나 갖는 게 아니고 다 선택받은 분들이 많은데. 아. 강요할 수 없다는 게참 가장 예, 문제이기도 강요 하고 못하죠. 현실이기도 하는 거죠, 사실. 네네. 아, 우리 김두상 교수님도 들어와 계신데 혹시 또뭐할 말씀 계시면. 김 선생님 정리 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제 이 책이 한 10년, 나온 지한 10년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2000, 아니다, 10년 넘었나? 근데, 그래서 지금은 어떤, 그러니까 얘기 들으면서 이게 위대한 기업의 선택, 위대한 기업이 선택을 잘하는 건지 아니면 그 기업 외에 다른 사람들이 그 기업을 투자하기 위해서 선택을 잘했는지부터 생각을 했었거든요. 아직 그 내용을 잘 이해를 저기 뭐 읽어보지 않아서 그 김 선생님 말씀하신 거 중간부터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보면 아까 운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제 운을 별로 안 믿는 사람이라 그게 진짜 운이었는지 아니면 그 기업들이 사회 변화의 큰 흐름에 적응을 잘하고 선택을 잘 했는지, 그래서 운보다는 그 후자 쪽에 더 무게를 두고 그게 더 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 안 나온 기업들 중에 요즘 많이, 그 주가가 많이 올라가 있는 미국 기업을 보면 엔비디아나 테슬라 같은 기업들도 지금 4차 혁명 시대에 들어오면서 뭐 AI나 아니면 이제 뭐 전기 자동차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그런 기업들이 많이 크고 있는데 이제 그 기업의 그 CEO가 지금 그 기업을 키우기 위해서 선택했던 것들을 보면 그 시대의 흐름을 잘 파악을 했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이 뭔지 그래서 뭐그 처음에는 작은 총을 쓰지만 나중에 대포를 쏘는 그런 기업들도 앞에서 얘기가 나오던데 그래서 이제 책을 대충 보니까 운보다는 그런 선경지명을 갖고 그런 시대의 흐름을 잘 파악하고 자기가 어떤 선택을 할지 했던 그런 선택을 했던 게큰 회사를 키운 밑바탕이 되지 않았나. 근데 이제 그런 선택도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용기가 있어야 되고, 그 자기의 선택을 믿고 끝까지 이렇게 추진해 나가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했었는데, 그 테슬라이기도 하셨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사실 테슬라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아마존도 있잖아요. 아마존. 우리나라에도 약간 그런 기업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이제 혁신적이지 않은, 뭐 그런, 그러니까 혁신적인, 우리가 보통 성공하는 기업이 혁신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다. 뭐 그런 내용이 있어서, 저는 이제, 그럼 과연 테슬라가 혁신적이지 않았나? 아마존은 어땠나? 뭐 이런 생각을 잠깐 하게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테슬라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굉장히 혁신적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뭐 그런 뜻으로 이렇게 들리긴 하지만, 어쨌거나 그래도 혁신이라는 걸 거를 너무 무시할 수는 없다. 그래도 어느 정도 혁신이 뒷받침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책에서 말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충족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긴 들었습니다. 몇 가지 기업들을 생각을 하면서. 네, 김상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박경원 부원장님이 나와 계십니다. 김인숙 교수님 수고 많으셨고요. 근데 저도 사실 요뭐 위대한 기업의 선택이라고 해서 책 제목이 조금 그 구미가 당기고 그래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거랑 어떻게 조금 다른가 했는데 사실 죄송해요. 제가 다 이걸 이해는 아직 다 못한 상태라. 근데 아까 뭐 우리 김규혁 교수님도 그렇고 원장님도 그렇고, 이게 요새 이제 젊은 스태프들이 이제 뭐 워라밸 추구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생각하시냐, 뭐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위대한 기업 또는 위대한 우리 병원 내에서 또 어떤 팀이 발전을 하려면은 사실 팀워크가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팀워크가 잘 유지되고 발전적인 그런 팀이라든지 기업, 병원도 마찬가지, 우리 병원 같은데도 그러면은 제가 생각하기엔 몇 가지 필요한 요소는 좀 있을 것 같아요. 대부분 뭐 괜히 운만 좋아서 그렇게 된 거는 아니고 뭐 운은 분명히 어느 정도는 따라야 되겠죠. 그렇지만은 거기 구성원들이 이제 또 어떻게 신념을 갖고 있어야 될것 같고, 뭐 어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은 뭐 인간 사람을 실천하겠다 하는 뭐 신념이라든지, 뭐 중국권 최종 거점 병원으로 도약하겠다 하는 신념을 갖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또 열정적으로 거기에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열정적으로 일을 조금 하셔야 될것 같아요. 우리 김윤숙 교수님처럼 그런 식으로 열정적인 일도 하고 그다음에 그런 거에 대한 프라이드도 또 갖고 있어야 되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서 우리 인간 사람을 실천해서 순천향을 발전하는 데 이바지한다 하는 그런 프라이드도 갖고 있고 그런 게 이제 팀에 중요한데 제가 생각하는 것 중에 또한 가지 중요한 게그 희생일 것 같아요. 그런 희생이 없이는 암만 뭐 열정도 좋고 신념도 좋고 프라이드도 있어도 희생하는 사람이 꼭 있어야 되거든요. 그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 팀이 이제 발전하게 되고 그런데 요즘 아쉬운 게그 저희 그러니까 우리 선배님들은 많이 조금 어려운 상황에서도 희생을 조금 많이 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사실 태병원도 짓게 되고 그렇게 발전을 조금 시킨 건데 요즘 젊은 스태프들이 희생하는 면이 조금 그 부족하지 않나? 그러니까 내가 왜 나만 희생해야 되나? 어? 뭐 워라밸 추구하는 거는 좋기는 한데 그런 희생 정신이 없이 나머지만으로 이 위대한 병원이 된다든지 위대한 팀이 된다든지 그런 게 쉽지 않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예전에 칼 세이건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분도 코스모스 쓴 분이잖아요. 그분이 그때 그런 얘기 했어요. 우주는 너무 광활한데, 이 우주 광활한 데에서 우리 인간이, 그러니까 지구에만 살기 너무나 크다는 거지. 다른 생명체가 분명히 있다는 뭐 그런 표현을 하셨긴 했는데, 저는 그걸 생각나서 우리가 이 좋은 능력을 너무 이렇게 좁은 데만 쓰기엔 너무 아깝다는 능력이 조금 많이 들거든요. 비슷한 맥락인데 그런 큰 틀의 생각이 같이 한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고 좀 말한 대로 뭐 그런 자기가 본인이 이루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을 아, 근데 지금 기려 교수님 질문한 게 계속 머리에 맴도네 이거 계속 돌아가면서 이거 한번 나도 생각해 볼게요 오늘 아, 너무 좋은 죄송합니다, 말씀 원장님. 오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수고해 주신 김윤숙 교수님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리 너무 잘해 주셔서 정말 쏙쏙 들어오는 그런 그 발표였습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